안희정이 누구입니까? 그가 가장 중적이며 가장 추악한 모습을 드러내며 침몰했습니다. 이 사건은 겉과 속이 다른 민주당과 좌파 진영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또한 좌파 진영이 집단 최면에 빠져 얼마나 부도덕한 이중적 성독착 증세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진심으로 민주당이 성폭력당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충남지사 후보를 공천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민주당이 충격에 빠진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하는 최소한의 조건이자 도리일 것입니다. 역대 최악의 추잡한 성폭력당으로 전락하고 있는 성폭력과 더불어 사는 민주당이 자신들은 물론 문재인 청와대, 정부 그리고 좌파 진영 전체를 어떻게 진정성을 가지고 제사를 드러내며 청소하고 성찰할 것인지 지켜볼 것입니다. 한때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이자 나름 합리적인 정치인으로 평가받던 안희정 지사의 성폭력 사건은 정치권의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며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투 운동의 물결이 법조계, 문화, 예술계를 지나 이제 정치권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미투를 정치쇼에나 활용하며 안희정 꼬리 자르기로 사태를 무마하려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향해 폭로되는 미투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부당한 권력에 맞선 여성들의 용기 있는 고백을 끝까지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